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석 때도 진행하는 전국 축제 현장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만나 그동안 미뤄뒀던 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휴일이 긴 만큼 남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 좋은 축제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푸드트럭과 핸드메이드 제품, 그리고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여의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포 한강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청계광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도 열리니 시골을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가족들과 한번 들러보세요. 두 번째, 춘천 호수 별빛나라 축제. 춘천 MBC와 의암공원에서 펼쳐지는 호수 별빛나라 축제는 호수를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활용한 축제인데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LED 조명이 불을 밝혀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호수길을 걸으며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노천카페 상설 공연과 나이트 사파리, 하얀 숲속나라 등이 있으니 춘천 근처에 계신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세 번째, 정선 민둥산 억새꽃 축제. 산 전체가 끝없이 펼쳐진 광야 같은 느낌을 주는 민둥산은 약 20만 평가량이 억새꽃으로 덮여 있어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인데요. 전국 5대 억새풀 군락지 중 하나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산신제와 불꽃놀이, 가요제와 연예인 공연 등이 있으니 산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네 번째, 태안 빛축제. 600만 개의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태안 빛축제는 트로이 목마와 천사의 날개, 사랑의 기차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동시에 불을 밝혀 장관을 연출합니다. 누적 입장객 수가 10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다녀간 태안 빛축제는 힐링과 휴양을 위한 가족 관광 코스로 개발되어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기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또한 싱싱한 해산물까지 맛볼 수 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다섯 번째, 보령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 축제하면 역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가 10월 7일까지 무창포항에서 개최됩니다. 어선에서 갓 잡아올린 가을의 별미인 전어와 대하, 그 외에도 꽃게와 개불 등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 고기잡이 체험과 맨손 고기잡이 체험 등이 가능하니 가을의 별미인 전어와 대하를 맛보러 떠나보세요.